무려 알파카는 조금만 완전 소량만 들어가도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가볍잖아요. 100g이나 지금 알파카가 들어가면서 얘는 이렇게 기다란 니트 코트가 입었을 때 축축 처지는 게 없어요. 입었을 때 가벼운 뿐이죠. 그리고 목선은 심지어 이 알파카 울이 두 겹으로 들어갑니다. 대박 따뜻하겠죠. 목 위쪽까지 이거 입을 때는 터들렉도 필요가 없어요. 맞아. 목끝까지 올라와서 대박 따뜻하게 들어가는데 앞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아래쪽 끝까지 쭉 한번 훑어주세요. 얘는 목끝도 따뜻하지만 이 길이가요 거의 한 9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길어서 허벅지 엉덩이뿐만 아니라 거의 무릎선까지 시리지 않게 립조직으로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얘는 진짜 한겨울까지 입으셔도 돼요. 길이가 길고 알파카 자체가 따뜻한 데다가 제가 한겨울까지 입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지퍼 부드러워서 보통 우리가 니트 코트에 지퍼가 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브랜드예요. 엘렌느 브랜드에서는 지퍼도 부드럽게 그리고 안감을 공개를 합니다. 와. 안감이 있으니까 얘는 한겨울까지 입으시면 되는 니트 안에 거예요. 안감 있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진짜 고가의 대박이죠. 아이템입니다. 바람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즌을 길게 따뜻하게 보온성을 극대화시켜드렸어요. 이렇게 이 와. 느낌인데 오늘 알파카 울 니트 코트를 40% 최종 혜택을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네. 알파카 울 니트 코트가 사실 5만 원대 나올 수도 없지만 보통 우리가 알파카 같은 소재, 좋은 소재에서는요, 이런 꽈배기 짜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직조감을 못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니트는 여러 가지의 이런 짜임이 들어가면 그만큼 가격이 뛰고 뛰고 뛰죠.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 자락 갔다가, 플레인 조직 갔다가, 꽈배기 갔다가, 굵게 짰다가, 얇게 짰다가, 길이까지 이렇게 넉넉한 알파카 울 니트 코트를 오늘 5만 원대, 방송사상 최저가 찬스로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두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두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알파카가 좋은 점은요. 겨울 소재에서 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이 길이에서 이 정도의 품에서 얘는 무겁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일주일을 입고 한 달을 입어도 왜 어떤 니트 코트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다가 한 일주일 입으면 이렇게 처져버리는 무거워서 축축 늘어지고 어깨도 막 늘어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얘는 늘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게 알파카예요. 알파카 울 니트 코트를 오늘 5만 원대로 보여드리니까 이랬던 적은 단한 번도 없는 거고요. 네. 얘는 워낙 따뜻하고 가벼운 게 지금 안감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요거 뒤집은 모습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안감이 들어간 니트 코트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니트 코트에서 안감이 잘안 들어가요. 근데 안감이 들어가니까 얘는 진짜 바람막이 하나 입고 그쵸. 알파카 또 입은 그죠. 거죠. 베스트 하나 입고 카디건 하나 입은 것처럼 정말 따뜻한 거예요. 니트 알파카 울의 따뜻함과 안쪽에 바람막이까지. 왜 스포츠 브랜드나 골프웨어 브랜드 가면 이런 사양이 있어요. 근데 진짜 대박 고가거든요. 따뜻해요. 시즌 길게 활동성까지 또 얘는 높여드렸어요. 한겨울까지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네. 스타일이 없어서 안감 칭찬을 상품평 보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안감이 있어서 얘는 바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라이브 중에서 이렇게 지금 지퍼를 올려서 보여드릴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참 입었을 때 좋았던 점이 뭐냐면 부드럽게 한 번에 쓱 올라가는 이 그죠. 느낌? 지퍼가 또 생명인데 맞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쑥 썼어요. 올라가서 거의 무릎선, 허벅지 시렵지 않고요. 지금 안감 지금 바람막이 한번 입고 그리고 뽀글뽀글한 알파카 울 니트 코트를 목 끝까지 올려준 게 포인트예요.